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뜨지 마세요. 대통령 됐다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오로지 이번 티오에 엄청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보로만 해도 각 지역마다 많이 뽑습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올해 임용 곳이 최대 아마 많이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 경험담 얘기할게요. 선생님도 임용 곳이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번 떨어졌어요. 기간제 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걸다 포기하고 정말 2008년도에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1년간 죽으라 하니까 합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올해 또 시험을 보든 내일 또 시험 보든 내년 보든 무조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 뻔하거든요. 뻔해요. 시험 문제는 항상 정답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그 정답 이의제기 때 많은 답변을 올리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 한국 교육과제 평가원이 이깁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에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기초 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토면토면 해석까지 제대로 했고요.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유튜브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든지 질문이라든지 있으면 연락 주시면 선생님이 보내드릴게요. 자, 꾸준히 얘기를 했고요. 오늘 기초 과목은 자, 그 토목 기초 실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토목 중요합니다. 자, 토목 기초 실습.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토목 기초 실습입니다. 자, 선생님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조금 이게 강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강조 표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격 및 목표입니다. 성격 및 목표. 성격. 자, 토목과 실무 과목을 합성해 필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 이 빈칸 넣기 실무 과목입니다. 실무 과목. 자, 실무 과목의 자소서에서 과목별 필요한 기계, 기구 조작 범위나 재료의 특성, 시험 방법 등을 사전에 이수하는. 아, 진짜 또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필요한 기구의 및 기구 조작법, 재료의 특성, 시험 방법.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그럼 뭐다? 이 교과서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전에 이수해야 될 필수 교과입니다. 제발 좀. 자, 이 책에서는 뭘 요구하느냐? 봅시다. 자, 봅시다. 봅시다. 자, 토목 재료 기출 실습. 측량 기출 실습. 토목, 캐드 기출 실습 등 실습을 통해, 자, 무슨 말이냐? 토목,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 아시죠? 토목 기초 실습을 하기 위한 과목 중에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에 선행 이수를 해야 되느냐? 세 과목을 얘기하시오. 뭐예요? 토목, 재료, 기초 실습. 측량, 기초 실습. 토목, 캐드 기초 실습. 이렇게 좀 해라고요, 좀. 아시겠죠? 자, 목표 얘기하겠습니다. 자, 토목과 실무 과목 이수를 위해 토목 재료의 물리적 특성, 재료 시험, 기계 및 기구 조작법 등 미리 학습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용. 자, 내용 책에 선생님 어제보다 목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자, 토지 기초 실습. 안 나옵니다. 자, 토질 기초 실습. 토질 기초 실습. 허계 함수비 시험비, 허계 노상도 지지레폐 CBR 시험비. 이게 뭔데, 이게? 이게 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료 시험, 건설 재료 시험 기능사잖아. 건설 재료. 그럼 뭐다? 기능사 시험 준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시험 공부하라고요. 건설 재료. 이거 공부해라고요, 여러분들. 뭐 기능사. 아, 어제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가 선생님 글자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제가 그 태블릿 PC 이거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안 받습니다. 돈 많아요.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토목 재료 기출 실습. 이거 뭔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측량은 뭐예요? 토목헤드 기출시 뭐예요? 자, 이해나 여러분들 이해나? 자, 이거는 콘크리트 재료 시험, 콘크리트 기능사, 콘크리트. 그다음에 측량 기출시 이게 뭔데? 이거 측량 기능사. 그다음에 토목헤드 뭐예요 이거? 전산 응용. 응용 토목 제도 기능사. 이거 알아야 된다 이런 거야. 이거 내가 다 땄어요. 선생님 다 땄다. 건축가 선생님도 토목과로 갈수 있어요. 토목가 선생님은 토목과 영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무조건 따야 이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또 갑니다. 자, 토지 기초실습. 이책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토지 함수비 여기서 최소한 몇 문제 엄청 나옵니다. 토목시험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토목, 토지, 토목재료. 이거 무조건 해라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학습 목표는 뭐 해야 되는데? 시험을 할수 있다. 그럼 뭔데? 실습이야, 이론이야. 실습이야, 이론이야. 토지목 기초 실습은 실습이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측량 기초 실습. 너무 쉬워요. 토목.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자, 교수학습.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자, 뭐, 강 내용. 자, 강 내용. 능력 요소의 실습이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지만, 각각의 실습에서 서로 연관되는 내용을 파악하여 지도한다. 서로 내용을 파악해라. 내용을 파악해서 지도한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라고요. 측량 기초 실습은 뭐예요? 디지털. 그렇죠? 토탈 스테이션. 그 다음에 토목은 뭐예요? CAD. 선생님 유튜브에 다 찍어 올려드릴게요. 평가 주안점. 어떻게 평가한다? 자, 실습으로 반복 연습을 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가르치면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고. 그럼 선생님이 알아야 되나 못 알아야 되나? 그만큼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임용고시 실기시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CAD 과제의 완성도나 체크리스트 구체적 평가를 한다. 한다 한다. 그렇죠? 자, 허계 함수비 시험 허계 단위 무게 시험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근데 시험을 할수 있다. 그냥 무게만 할수 있다. Understand? 자, 슈페리어 등급 똑같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올까요? 몇 문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거의 꼭 나온다.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꼭 필수. 무조건 나온다. 별몇 개? 무한대. 자, 여러분들. 아, 여기가 선생님 사무실이에요. 어때요? 이뻐요? 직접 선생님이 이렇게 꾸미고 상장도 했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꾸몄습니다. 예, 약속했죠? 신년 인사했습니다. 그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공간 열심히 활용하고요. 주위 사람들을 막 쳐다봅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대한민국 교육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교사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바뀌면 전국에 있는 학교가 바뀔 것이며 대한민국 교육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자신합니다. 이상 2022년 3월 9일 오전 9시 59분이었습니다. 이상 해공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